한밤중 고교생들이 몰던 렌터카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학생들,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었겠죠.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렌터카를 어떻게 빌렸을까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도로에서 하얀색 승용차가 지나가더니 곧이어 불빛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목포시 상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충돌 사고. 사고를 낸 검색 렌터카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운전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곳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되면서 안전 담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교생 2명과 맞은편 차량 보조석에 탔던 40대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탄 차량은 사고가 나기 6시간 전 렌터카 업체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빌려갔는데 이 남성은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여러 번 여기 저 차를 빌렸어요? 세 번이요. 저도 마스크를 써버렸으니까 눈밖에 안 보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마하고 눈만 봤어요. 경찰은 면허증 주인이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밝힘에 따라 고교생들이 타인 명의로 빌린 차를 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나온 거는 고등학생이 그 성인 운전면허증 가지고 렌트카 빌려서 사고 낸 거. 경찰은 또 사고 충격으로 훼손된 차량 블랙박스를 복구하는 한편 충돌 음과 차량 유류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